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3년도 10월이 들어서면서 명절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업무의 귀환으로 인해서 각자 모두가 성실하게 이번에 2023년도를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동영상에서는 안성시 토지 투자, 안성시의 그 토지 투자를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시와 안성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면서 오늘은 안성시 토지 투자 유망 지역이 어디면서 왜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안성시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안성시 김보라 그 여성 시장으로서 당찬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안성시 48만 평의 동신산업단지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유치가 확정이 된 그러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개발지 인근 핫한 지역의 노른자 토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저의 김영삼 박사의 토지투자연구소입니다. 안성시에 토지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안성시에 토지 투자 유망지역,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핫한 토지 투자 지역은,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토지 투자 기초 상담이나 매물 상담을 하다 보면은, 투자분들의 꾸준한 그런 질문, 문의와 함께 투자 관심을 받고 있는 토지 투자 유망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안성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의 모습은 안성시의 호수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하고자 이런 심포지엄을 열면서 안성시의 호수 개발에 관련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주식 시장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또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은 오늘은 안성시 토지, 땅 또는 투자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분석을 하는 시간인데 그러면 안성시 토지 투자로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먼저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련돼서 김영선 박사와 함께하는 용인 땅 안성시 토지 특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 안성 땅에 대해서 좋은 땅 찾는 방법과 그러한 돈 드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소수정의 10명만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강은 3월 19일서부터 매주 목요일날 또 실시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용인과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자,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사전 예약은 필수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거용 부동산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가장 쉬운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안성시는 48만 평의 안성 최대의 동신산업단지가 얼마 전에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그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토지 투자는 그만큼 차별화된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작은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미리 선점하는 투자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은 김보라 시장이 수도권 내륙철도, 이러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사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토지 투자 유망 지역 1순위 요소는 국책 사업지 인근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 투자는 특히나 장기 보유를 목표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안성도 이제는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로서 산업단지가 100만 평이 확보됐다는 그런 기념사진이 있는데, 물론 토지 투자에서 단기 매매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세 차익을 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모든 땅들이 다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토지 투자 유망 지역을 잘 알고 투자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이 될 주인공 안성시 토지 투자, 안성시 토지 투자 유망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조성되는 이 김보라 시장의 인터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경기도 안성시는 어떤 도시인가, 아실 분들은 일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안성시는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여 용인시와 더불어 마지막 남은 경기도 권역의 수도권 지역의 토지 유망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북쪽으로는 용인시, 서쪽으로는 평택시, 동쪽으로는 이천시, 남쪽으로는 충청북도 천안, 진천, 음성군과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수는 꾸준히 20만 명을 전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안성시는 서울 세종 또는 서울 포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의 땅값은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계획 발표 후에 착공 시점에 엄청난 집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교통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노선도 이제 구리에서부터 위에 포천까지, 포천 구리 또는 이쪽에 광주 하남을 거쳐서 용인을 거쳐서 안성에서 세종시로 가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128km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 있어서 안성까지는 내년 말까지 공사가 완공 예정에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발표 이후부터 부동산 유입량이 늘어나고 토지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가 토지 투자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안성 토지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으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 역대급으로 유치되면서 안성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단일 최대 규모로 용인시에 짓겠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용인 안성 땅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진의 모습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126만 평에 122조가 투자되는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바로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발표와 함께 용인시 원산면 일대 땅값이 널뛰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 투자 수요자들이 안성시 토지 시장으로 몰렸고, 안성 땅값 상승에 가속도를 높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김보라 시장이 안성시에 대해서 수도권 광역절도를 유치하자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사진인데, 자, 최근 몇 년 동안에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안성시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개발 호재나 발전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안성시 토지를 장기적 계획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안성시는 안성시 고3 휴게소,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안성 테크노밸리라든지 안성의 산업단지, 또 서울 세종간 포천 고속도로, 바우더기 IC, 동안성 IC, 그리고 고3 휴게소 주변에 삼성이 남풍리 쪽에
그 48만 평의 사나운 그런 토지 개발, 고삼 저수지의 수변 개발 사업과 더불어서 평택 부발선 신전철이 개통 예정이 되면서 또 수도권 내륙 철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안성시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안성시의 전국 집값 상승률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았다는 뜻이기도 한데, 과거부터 경부고속도로가 가까워서 수혜를 받고 있던 공도 일대는 안성시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싸면서 빨리 반응하는 지역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 증설과 더불어서 초대형 쇼핑몰인 바로 여기 나온 안성 스타필드가 안성 진사리 이론에 입점하면서 더욱더 안성 땅값이 들썩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평택 한가의 접근성도 좋아져서 현재는 물류센터 부지로도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현재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평택과 용인의 버프를 제대로 받고 있는데, 최대의 수혜 지역으로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의 교통망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더욱더 더 살기 좋은 안성 지역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은 안성시 신도시 개발입니다. 당왕지구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그 아양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나와 있는 세종 그 포천 간 고속도로라든지 이쪽에도 들어서는 동신 산업단지의 소재 부품 장비로서 교통, 환경, 생활 편익, 교육, 주거 여건이 한층 더 좋아지는 안성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안성시 토지 유망 지역이 바로 어디일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 그림이 더 나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서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와 자, 325번 도로와 또 여기 나오는 안성시를 가로지르는 38번 도로라든지 또 여기 나오는 평택 제천 간 고속도로, 안성의 각종 산업단지 같은 것이 이 지도에 보시면은 토지 유망 지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으시면 저의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알찬 정보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땅값 상승이 일어난 그 보계면, 고산면 일대 토지들은 워낙 땅값이 지금 현재 높게 형성되어 있고, 소액 토지 투자 자본으로는 접근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안성시, 다양한 인프라 시설로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 바로 안성시이고, 토지 투자에 여러분들의 아마 아주 알토란 같은 토지 투자가 바로 안성시 지역이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1시간 이내로 줄어드는 만큼 실질적으로 현장도 돌아보시고 직접 눈으로 안성 토지 투자의 매력을 느끼면서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의 결론적으로 토지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좋은 땅 미리 선점하셔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특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인 안성시 토지 특강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 안성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안성시 토지 투자 유망 지역이 어디면서 사진과 지도를 보면서 또 그동안의 개발 여건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성시 토지 투자, 아직도 미성숙지 미개발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게 바로 안성입니다. 자, 이런 안성의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은 토지 투자 특강과 함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투어라든지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